크래쉬. 발목 잡아, 머리 숙여, 자세 낮춰. 한국이 멈췄습니다. 벨트 프로 일어나 나와 짐 버려. 벨트 프로 일어나 나와 짐 버려. 벨트 프로 일어나 나와 good exit leave everything come to me good exit leave everything. 오, 대단해. 발목 잡아. 발목 잡아. 멀리 숙여. 아, 다시 한 번. 멀리 내 타이밍을 멀리 숙이라. 해주십시오. 벨트 프로 일어나 나와 짐 버려 짐 버려 리스 벨트 get up 리브 에브리띵 벨트 프로 일어나 땡이야 땡이야 진짜 많이 봐줬다 내가. 큐리 언니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동훈 오빠는 익숙하지 않은 큐리 언니를 배려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그게 얼마나 예뻐요. 발목 잡아 머리 숙여 그래벨트 헬스다운 스텔로 벨트 풀어 일어나 나와 나와 짐 버려 리스펙 get up I'm everything 돌림돌림 아니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이랬나? 벨트 풀어 일어나 나와 짐 버려 I'm straight ahead oh, yeah. jump and slide move away 아, 나 진짜 영어 정말 근데 솔직히 제 생각보다 지금 또 많이 나갔어요. 하나 둘 셋 넷 You don't know me 아, Shut up boy 네. Shut up boy 네. Shut up 두 분 퍼피 해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퍼피 아. 안 되겠습니다. 김민지 양 혼자 김민지 양 엎드려 물러 뛰어들어 배엄쳐 셔츠 연습한다. 아 뭐야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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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스쳐가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시험 공부하려고 모여가지고 친구들 모여서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수다 떨고 헤어지고 딱 그걸 한 거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매너가 좋아. 처음에는 정말 티아라와 진혜와 승무원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게 아닌 그냥 다 같이 네. 하나의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되게 아이고 막 짠했어요 솔직히. 그래도 아이고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이게 과정이 끝나고 동기 여러분들은 비행을 하실 거고 저희는 다시 티아라로 돌아와서 이제 방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되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먼저 앞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자리가 생겼으니까 얘기하는 거. 저희 비행기 많이 타거든요. 하시다가 저희가 아 인력이 부족해요. 뭐 나와주세요. 네, 들어와. 그거는 큰일 나요. 아 그래요? 이상사 때 일어납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혜야, 일곱 가지 넘다. 파이팅, 파이팅. 야, 파이팅, 파이팅. 재밌었어? 나 안 오니까 뭐래? 내 빈자리가 크대. 아무도 안 물어봤어. 진짜 뭐야? 너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발목 잡아. 머리 숙여. 그레맨 캐스. 자세 낮춰. 스텔로. 헤드. 헤드다운. 스텔로. 헤드미. 웨이트. 예. 벨트 박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목 잡겠습니다. 머리 숙여. 자세 낮춰. 짐 버려. 네? 짐 버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어? 어? 나이스 테이. 누구야? 여자? 처음 뵈는 얼굴인데? 세탁소 아줌마 아니야? 물어봐. 네. 누구세요? 언니, 언니, 언니. 헤어스타일이 우리 동생. 여자.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언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맞나? 우리 우리 집 그 백리집 알려줬어? 와. 아니야 아니야. 아, 어떻게 왔어? 잘 드셨어요? 우리 숙소? 아, 언니 너무 어려워. 야 진짜 예뻐. 내가 그렇게 말해서 바로 그분이야. 어? 안 눌렀죠? 아이고. 감사해요. 은순이 오신다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좋죠. 여러분들 그동안 그래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예, 이제 5일 비행만 남았는데 그 비행을 위해서 유니폼 갖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같아요. 지연, 소라, 소라. 안에 있는 내용 다 있고요. 우와, 진짜? 왜? 우와, 모자랐어. 네. 우와, 230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5일 비행에 나가게 되면은 저희 유니폼을 입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항공사 유니폼이 다른 저희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뭐 상상했던 그런 유니폼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태아 여러분들한테. 우와, 좋다. 마포가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 자, 근데 이렇게 유니폼을 입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승무원들은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가 없으면 비행을 할 수 없거든요. 저희 승무원들이 아이디를 목에 걸고, 그리고 비행을, 비행기 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티켓 안 끊고도 저걸로 비행기 타는 거예요. 그쵸. 우리 보람씨. 네. 보람씨. 저의 멘티죠? 예. 수고했어요. 아, 이거 아이디는 가슴까지 여기까지 오게끔 하셔야 되거든요. 아, 허민 씨.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연 씨. 절로 가요. 예. 아, 막내인데 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은정 씨. 감사합니다. 예. 예. 소연 씨. 네. 아. 어 신기하다. 네. 와. 여기 큐리 씨. 아, 나 이렇게 통통했나? 내 타이틀은 케빈 크루야. 자, 그리고 우리 스케줄이 나왔어요. 5위 비행. 5이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갖고 비행 전에 먼저 비행기를 탑승해서 또 직접 보시면서 체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신입일 때 공부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멘티 소연하고 보람 씨만 줄게요. 다시 보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이 나눠서 보라. 네. 예. 진짜 최고야. 내가 최고라고 했지. 뒤에 보면은 제가 좀 정리한 거 있어요. 이거를 네. 한번 쫙 같이 읽어보세요. 야 이거 봐 직접. 그러면 소연 언니, 보람 언니가 먼저 읽고 소유권도 갖고. 근데 이거 COM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야 비즈 카페도 있어. 야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우리 집에 이런 것도 있어? 우리 집 배가 어디 있었어? 너가 갈까? 멘토를 위해 직접 과일 깎기에 도전한 효미, 그리고 지아.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볼게요. 멘토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정우가님이 물어보니까. 멘토님도 함께 하세요. 자, 5위 비행 화이팅! 화이팅! 정말 실제 승객을 만나고 거기서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걸 같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떨리는 거예요. 긴장되고 막 이런 것보다 일단 재밌을 것 같고 하나라도 덜 까먹고 좀 잘 활용을 해서 항상 스마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무원답게 안전한 운행 비행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평가 받고 싶어요. 승무원 계획의 최종 테스트인 5위 비행 당일. 승무원들의 하루는 비행 2시간 전부터 시작된다. 비행을 같이 하는 승무원들을 만날 수 있는 브리핑 시간.
안녕하세요. 시작, 또 다른 시작. 그런 느낌 확 받았어요. 선동이편 7시 30분에 출발해서 8시 35분에 도착하고요. 기장님. 좀. 네. 총 네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떨어지겠어. 절로 가면 되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 실습생인데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 위층이요. 감사합니다. 한편 브리핑을 마치고 선배들과 함께 아침 식사 중인 효민이와 큐리. 긴장하고 있죠. 저 그 빨간색 같이 다 외워야 돼요. 하나로 틀리면. 한다. 저희 항상 줄 서서 기다리고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보여드렸더니 에이, 들어가세요. 직원이 된 듯한 뭔가 당당해진 그런 느낌. 제주도로 이동하는 동안 먼저 동기들의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이상 없습니다. 예, 정혜치. 예, 레드칠. 이상 없습니다. 시험 보는 거 보니까 정말 그냥 승무원이에요. 너무 차분하고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또 키련이랑 바로 열공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고. 플래시 라이트.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비행 전에 식사를 했대요. 아침에 안 드셨죠?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저 비행기로 들어가야 되죠. 아, 밥 맛있게 먹고 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했을 때 그 기분이란. 아, 근데 신기한 비행기. 우리 탈까요? 맨날 손님으로 타다가 신기한 애기. 저희 정욱 씨하고 영욱 씨는 이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가죠. 항장석이나 먼저 앉으세요. 올 때, 올 때 할 거니까 일단은 갈 때 그냥 앉아 계세요. 예. 자, 뛰고 봅시다. 저는 파란색. 소연이와 보람이 역시 먼저 진행되는 동기들의 테스트를 유심히 관찰하는데 이때 장난기가 발동한 소연이. 여기 앉아서 여기 보기도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한편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은정이와 지연이. 그런데 평소 씩씩했던 지연이의 모습이 아니다. 결국 아픈 지연이를 남겨두고 은정이 홀로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그럼 지연이의 테스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은정언님, 지연이가 지금 몸 상태가 아까 아침부터 너무 급격히 안 좋아져서요. 지금 같이 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건강이 제일 우선이니까 다시 그럼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내일 다시 점검을 받는 걸로. 죄송합니다. 다들 옷 받고 그러면서 되게 설레하고 비행할 생각하고 다 그랬는데 지훈이 진짜 아마 아쉬워할 거예요. 보안장. 실제 비행기에서 진행되는 최종 테스트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엄격한 이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오이 비행 테스트. 이번 지하철입니다. R2 스테이션에 있는 비상 장비 점검하겠습니다. 플래시 라이트 점검합니다. 익스텐션 시프트입니다. 오케이. 네. 빼거나 그러면 안 돼요. 홀트 이륙이 정지 납공 시공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하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비행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수연이 뭐 승무원이면 잘할 수 있지만 다른 기내 방송하는 거는 기내 방송 큐티를 자격을 얻은 승무원이라서 점프실에 앉아서 승무원들은 뭘 해야 되죠?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심사관의 냉철한 심사에 동기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오케이. 이에 하나라도 놓칠세라 은정이도 덩달아 바빠졌다. 정리해서 760km 수속 중이시며 제주 국제공항까지 지금 시방의 날씨는 맑으며 겨울에 섭씨 12도입니다 오늘 대충 날씨는. 은정이는 잠에 취해 있지 않을까.
큐리의 예상대로 연습에 열중하던 은정이가 어느새 잠에 푹 빠져있다. 그 사이 효민이와 큐리는 어느새 제주도에 도착하고 이제 잠시 후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티아라의 테스트가 시작된다. 자, RTM 비상장비를 점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충전지 지능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네. 퓨트 정위치, 위치 확인을 드립니다. 정위치 입고 상태요. 뭐 등받이를 올려주시고 벨트 착용하셨습니까? 다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 오늘 좀 별론가? 알고 봤더니 외국인이셨더라고요. 대박이야.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반드시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근데 그게 없어서 엄청 긴장되면서 장비 혼자 장비 찾고 없는 거 답은 아니고 막 투명 장치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좀 한참 뒤에 가서 했더라고요. 앞에 가니까 그 장비들이 있었는데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시면 됩니다. 조개 고무관을 힘껏 풀어주십시오. 아, 다음엔 정말 잘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다음에는 격려의 박수 말고 잘해서 박수 받아볼게요. 총 12가지 항목이었는데요. 11가지 계속해서 통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갔다 오셨어요? 네, 저희 봤어요, 시험.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가신 거예요? 네. 아, 저희 통과했어요. 뭐 물어봤어요? 그 여기 이거 이게 그 6-5에 5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랑 어떤 거 나와요? 어떻게 했어요? 와 좋겠다 막 이러는데 아 이런 건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과하겠죠 뭐 다들 별로 안 어려웠어요. 박수현 씨 앞으로 씨가 이거를 티 사용법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방송을 한번 하시고 테스트를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승무원만 PA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 그 테스트를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티 번호 몇 번이에요? 8번 누르고 이거 여러분 타고 계신 이 비행기는 어디서 까랑까랑한 나태신 목소리가 나와서 뭐지 했는데 오빠랑 다 웃었어요. 승객 여러분 타고 계신 이 비행기는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 예정인 304편 비행기입니다. 현재 기내에 티아라 드림걸스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니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애들은 PA 못 해봤죠? 다른 애들은 데모도 못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티아라의 박지연이가 그냥 저에게 카메라를 주고 나가버렸네요. 이거 찍으면 티아라 드림걸스에 나가는 거예요? 지연이가 가수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외교관이 되라고 막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수가 안 됐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외교관이 되지 않았을까. 진짜로 막 흥미 있었던 게 노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냐? 아, 아이유였습니다. 지난주 생얼까지 불사하며 비상태주 훈련에 임했던 티아라. 드디어 모든 훈련을 마치고 실제 비행기에서 최종 테스트를 받게 되었는데. 테스트도 있고 잠에 빠져버린 은정이 과연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제 은정 씨 차례인가요? 저 여기 한 2분만 해주세요. 2분만 알겠습니다. 동기들의 도움을 받아 최종 점검 중인 은정이. 한편 보람이와 소연이는 막바지 테스트가 한창인데 과연 심사관님의 냉철한 평가를 피해갈 수 있을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겠네요. 잘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은정이의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떨리니까 더 못하겠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비상상...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떠는 성격 아닌데 진짜 떨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비상구 좌석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을 도와주셔야 하는 좌석입니다. 네. 비상구 승객의 좌석의 임무는 비상상황 시 승무원을 도와주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좌석을 옮기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잘하셨어요. 잘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이리 오겠습니다. 자, 케빈 크루도 사 스탠바이, 세이프티 체크.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상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크로스 체크. 손님 탑승을 하시네요. 승객 탑승할 때 안전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승객 여러분들이 좌석 벨트를 착용하시게끔 안내를 하고 하셨는지도 확인하고. 안녕하십니까? 네, 짐 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벨트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 벨트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 비행기를 탑승하실 승객 여러분들의 짐을 내가 올려드리고 안전을 위해서 좌석 벨트 매시라고 그러고 이 비행에 있어서 갑자기 책임감이 더 급상승이 되던데요? 네. 좌석 벨트 먼저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니 삶아도 언니한테 좌석 벨트.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사인받아 빨리. 손님, 저희 일단 승객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고요. 제가 사인을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들한테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그런 순발력을 잘 발휘하신 것 같아서요. 참 기특했습니다. 승객 앞에서 이 안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한번. 승객님도 아프세요? 승객들 앞에서 실전 테스트를 하게 된 은정이. 드디어 그동안의 교육 과정이 빛을 발할 시간이 왔다.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양팔을 끼운 다음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시면 됩니다.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양쪽의 고무관을 힘껏 들어주십시오. Prohibited during the flight. 좌석 벨트 매주시면 자, 패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을 때 아 선물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저희가 다 시험을 잘 봤거든요. 패션이 완전 아, 네. 아, 티아라, 티아라. 아,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멘토. 우리 멘토. 좋아해서 봤어요. 아,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그 큐리 언니한테 관심 있으시다는. 네? 심사관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1등과 꼴등이. 1등 갔죠? 자, 1등은 은정 씨. 어, 진짜? 점수 잘 받아서 1등 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지만 오늘의 꼴찌는 보람 씨입니다. 아, 어떡하냐. 괜찮아. 뭔가 적극적으로 잘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벌칙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1시간 동안 고객들에 대한 인사를 꼴등이요? 네, 꼴등 한 사람. 안녕하세요. 떨렸어요. 지원 여행 되셨습니까? 아, 맞아요. 언니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려서 저희가 같이 벌칙을 수행했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안녕히 가실게.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가십시오. 초콜릿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람뻔이. 서비스 교육도 받고 승무원으로서 국내 첫 비행을 하게 된 티아라. 안녕하세요. 준수를 교체했습니다. 학생 거 확인 다 했는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맞아요? 네, 기자님, 저희 인펀트 둘에서 토탈 191명 탑승 완료됐습니다. 멘토였을 때 그 상냥한 언니의 모습은 없고 멘토님이 변했어요. 케빈 크루 도어 스탠바이, 세이프티 체크. 세이프티 도어 오브도 하는 거 몰라요? 아, 변하셨어요. 동의컵도 분명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마실 거 녹차고요, 냉수고 감귤 주스요. 냉수라 그랬어요? 냉수라 그러면 안 돼요? 냉수, 생수. 아, 어떡해. 나 이상한. 안녕하십니까, 음료수 드리겠습니다.
만난 거죠. 행사 아니에요, 행사. 스팟은 정관 스팟에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2열 44번 선생님입니다. 네, 하나 더 주세요. 2열에 57번 선생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에 했던 그 PA랑 좀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업무이긴 하지만 이건 깜짝 이벤트잖아요. 즐겁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다음은 흑돼지 쇼를 하게 되는데요. 기내에서는 티아라를 보시고 돌아가셔서는 또 흑돼지 쇼를 보시게 돼요. 그런 걸 또 이제 제가 했으니까 그 부분은 칭찬받았어요. 중국인데. 중국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중국분 많아서 어때요? 네? 중국분 많아서 어때요? 제가 중국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또와이다시니콰이쇼화. 영국 대사밖에 몰라요. 뭐라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만 인사하는 거예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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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음료 세 가지만 중국어로 알려드릴게요. 네. 오렌지 주스가 정쯔. 정쯔. 그다음에 녹차가 리차. 그다음에 우리 쉐이. 쉐이. 세 가지만. 리차 쉐이. 정쯔 리차 쉐이. 맛있게 드시면서도. 오치방. 다 오치방. 정쯔 리차 쉐이. 다 알아들으시고 되게 어떻게 아시냐는 표정으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정쯔 막 이렇게 해주시고 아우치바 쉐쉐 수고할 때도 뭐 쉐쉐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거. 그래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중국말로 직접 하니까 그분들도 훨씬 편해하시고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일부러 샀대요. 진짜요? 아, 저희 어떻게 큐리 언니도 뭐 만났어요? 챙겨 나눠 뒤에서. 나 위생복 두긴 한데 스케트복이 안 되니까. 네. 우와 간식이다. 난코스인데 뭔지 물어보시진 않겠지? 출발. 003에서 향도 빠져나가지 않게 뒷짐을 지고 좀 이상한 자세긴 했어요. 중심도 잡기 힘들었고 최대한 안 보이게 해서 도착! 짜잔! 뭐야 뭐야? 간식 받았어요. 간식 드세요. 이거 몰래 가져오기 힘들었어. 몰래 가져오기야? 손님분들이 달라고 하실 수도 있죠. 정말 제주도 왔다 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신입 승무원이라는 긴장감 속에서도 큰 실수 없이 첫 비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네, 소풍 분위기네요. 또 있어요? 네. 팀. 좋아요.
게임 한번. 진짜 수학여행? 민재야! 오빠! 오빠! 오! 다들 게임에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소야, 소야! 영화 안 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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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어? 민재! 혐인, 혐인, 혐인! 재균해! 네, 재균해, 재균해! 아! 아! 아닙니다. 연예인 접어. 나보다 언니 접어. 내 후배 접어. 아, 옳지, 옳지. 얼굴에 얼굴에 점 있는 사람 접어. 됐어. 재밌었어요. 장준여라고 합니다. 승무원분들도 할로윈 파티를 모여서 하신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티아라는 항공사에서 주최하는 할로윈 파티에 초대를 받아 동기들과 함께 참석했다. 딱 들어가는데 뭔가 저희 동기를 찾게 되고 동기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색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다른 소속감. 티아라에게 또 하나의 소속감을 안겨주었던 할로윈 파티. 승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하나 된 하루였다. 혼자 남은 나
너밖에 없잖아. 하나인 척 강한 척 애써.